네. 아쉽네. 자, 오늘 축하 행사에 우리 제작진이 특별 주문한 3단 케이크가 지금 저희가 올라와 있습니다. 야, 저... 방청객 분들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저희가 한번 절단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절단식. 케이크 앞으로 좀 다 같이 한번 절단식. 가보겠습니다. 절단식은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않아요? 절단식은? 네. 확 절단해버릴 테야. 자, 케이크를 절단하러 가겠습니다. 케이크 때문에 제가 먹방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잘 먹었거든요. 예. 아, 야, 이 케이크 진짜 예식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 3단 케이크잖아요. 원래 이 예식장에서 보면 제일 위에 것만 진짜고 2단, 3단은 다 가짜인데 이건 다 진짜입니다. 왜 이렇게 삐뚤게 얹어놨어? 삐뚤게 얹어놓은 게 아니라 오면서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요. 여기다 3단을 써야 되는데 그냥 얹어버렸어요. 자, 자 이제 절단식을 가자. 불 풀어야지. 자, 노래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호, 아, 여러분의 참여가 없었으면 13년까지 올 수 없었던 걸트쇼의 숙단이야. 자, 보러 가죠. 자, 같이 가시죠. 자, 잡으시고 자, 절단하겠습니다. 예, 와우. 오, 2단까지 잘랐어요. 자, 축하드립니다. 꽂혀있어요, 꽂혀있어요. 자,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요. 와, 진짜 저 케이크, 와, 저는 예식장에서만 볼 수 있던 저 케이크를 여기서 보다니. 저 안 먹나요, 근데? 예? 안 먹나요? 배고픈가요? 먹방 아니라니까요. 아니, 네. 원래 바로 잘라서 먹어야 되는데. 아하. 아니 근데 우리 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드셔도 되잖아요. 아, 나눠 먹을 거예요. 나눠 먹을 거예요. 다 같이. 잘라서. 아. 우리. 야호!